오늘 카메라 출동은 카센터의 바가지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가 운전자들이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마음 놓고 속이는 겁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국도 주변의 카센터를 조심해야 합니다. 김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든 정비를 마친 95년형 현대 액센트 승용차입니다. 브레이크 오일 이상 무, 파워 힌들 이상 무, 소리 좋다고 양호하다고. 이 차를 몰고 카센터가 밀집해 있는 서울 장승배기를 찾았습니다. 머플러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냉커버 약품 갈 거예요. 얼마 정도 들어요? 6, 7만 원 정도 들어요. 6, 7만 원이요? 영등포 목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손을 한번 싹 봐가지고 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엔진오일하고 저머플러하고 벨트하고만 갈아주시면은. 전문가들은 바가지를 쓰지 않으려면 단골 카센터를 정해두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단골 카센터와 멀리 떨어진 고속도로나 국도 등을 달릴 때 차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더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 부근입니다. 역시 정비를 끝내 세피아 승용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점화 플러그를 살짝 빼놓고 기다렸습니다. 5분 만에 견인차가 나타납니다. 운행 중에 컴퓨터가 꺼지면 다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60여 킬로미터를 달려 도착한 곳은 보험 차량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대형 자동차 공업사. 멀쩡한 연료 펌프를 들먹입니다. 연료 펌프가 나갔어요. 절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거 안 걸리잖아 지금 상황이. 한 시간 뒤 공업사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고쳐졌을 거라고 자랑합니다. 누군 방침이 저기 여기서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해갖고서 절대 무리수를 뛰지 말라. 부품을 제대로 갈아줬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속이 이거 갈은 겁니까? 교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부사장은 돈을 돌려줍니다. 우리 애들 관리를 못했다는 거죠. 저는 뭐 제가 고점에 대해서는 뭐 뭐라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양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손을 빼놨었어요. 손을 빼요? 손이 빠져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고장 안 나. 이제 걱정 마시라고. 이번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카센터에 들러봤습니다. 소음기 바꿔야 되고 제공하고 이게 뒤에 활대구멍 이게 그리고 연료 필터 한번 갈아주고 믿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수도권의 대형 할인 매장 내 카센터도 믿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대형마트 카센터입니다. 92년형 엘란트라 승용차 타이어만 교환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키를 바꿔주시라고요. 그러니까 100km 넘으면은 이번엔 이 차를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안양의 대형마트 카센터에 맡겼습니다. 쉬어서 타나가지고 미션 자체가 별로 좀 상태가 안 좋다는 정도. 이 정도 지금 타실 동안 지금 차 손 한 번도 안 보고 타시죠. 총 차량 수리비는 99만 원. 차 가격과 맞먹는 돈입니다. 전국의 카센터는 4만여 개. 경정비 업계의 강력한 자정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 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카메라 주동입니다.